오늘도 실시간에 겨싸요, 리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용돈도 많이 많이 받으세요. 10kg이나 뜨셨다고요? 근데 왜 저한테 화해내시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건지. 저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라는 의미를 드린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화이팅하세요. 에휴. 멜주님, 왜요? 어디 불났나요? 아니, 난 또, 무슨 진짜로 큰일이 난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용돈 많이 받아서 돈이 넘쳐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돈이 너무 많아 해결할 방법이 없으신 거군요. 그럼 저 주세요. 우와, 그 사이에 용돈으로 헬기까지 구입하시다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 앞에 나가 있을 테니 뿌려주세요. 야, 김진포, 그만큼 깨.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니? 엄마? 그 꿈이었잖아. 힝, 진짜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참, 어제 엄마가 친척들이 주신 제 용돈 통장에 넣어두셨다고 했죠? 오늘 추석이니까 이제 저한테 주세요. 꿈에서 돈이 쏟아지는 꿈을 꾼 것뿐이 아마 30만 원은 넘을지도. 크크크크크크. 어이구, 내 정신 좀 봐. 올해는 친척들 못 모인다고 해서 통장으로 들어온 네 용돈 여기 있다. 왜 3만 원입니까? 어머님? 3만 원. 왜? 너무 많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초등학교 9학년인데, 3만 원은 아니다. 혹시 이모만 계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언니? 이모가 5,000원, 큰삼촌이 5,000원, 작은삼촌이 5,000원, 할머니가 5,000원, 엄마 아빠가 5,000원씩 만원. 그래서 총 3만원 맞는데? 뭐 받기 싫으면 말고. 아니에요. 3만 원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나의 예측이 이렇게 빗나가다니. 여보, 이번에는 통장으로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직부한테는 3만 원만 주었으니 나머지는 우리들이 똑같진 않았습니다. 그럴까요? 우리도 애들 위해 돈 버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잘 됐네요. 뭐야?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들어온 용돈을 몰래.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경찰관님, 엄마 아빠가 제 용돈을 몰래 가져가셨어요. 아니라니깐요. 저한테 금액도 속이시고 다 가져가셨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흥흥흥흥흥. 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요? 저기 경찰관님, 저는 강력 처벌이 원한 게 아니라 오셔서 잘 말씀해 주시면 엄마 아빠가 돈을 돌려주실 것 같아서 신고한 건데요. 집보야, 집보야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다. 경찰관님, 이러시면 안 돼요. 싫어요. 저기 가세요. 오늘 점심 라면 김밥을 떡꼬치인데 먹기 싫어? 알았어, 그럼 뭐야, 이것도 꿈이었잖아. 꿈속에서 또 꿈을 꾸다니? 언니, 나도 먹일 거야. 기다려. 점심 먹고 다시 실시간 퀸잼 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김지뽀, 너왜 도라지만 남겼지? 어서 이리 와서 밥 먹어. 아니, 저 도라지 싫어한다고요. 쓰고 맵고. 너 도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구나. 모르긴 왜 몰라요. 도라지는 첫째, 비타민과 무기질, 칼슘, 사포닌 등 우리 몸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둘째, 가족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셋째,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넷째, 칼슘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이버 지식도 찾아서 읽는 중. 냠냠쪽쪽냠냠냠. 도라지가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번에만 엄마가 다 먹어주었으니 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단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보름다뜨는 오늘 단하루만 상점을 오픈한 수원을 파는 가게입니다. 바우님 왔었어요? 네, 맞아요. 오늘 하루만 여는 상점입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바우님은 어떤 수원을 파실 건가요? 아, 바보님은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군요. 마침 여기 공부 잘하는 능력이 하나 남았네요. 허허, 다행히도 바보님의 닉네임을 저에게 주시면 이루어지는 소원이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보님 닉네임은 제가 가져갔으니 이제 새로운 닉네임을 지으세요. 좋은데요? 수원도 다음 시험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다음 손님. 뭐야? 진짜 본고인가? 혹시 그 여자애가 지읍비읍 아닌가요? 아니요, 뭐. 그렇다면 여기 여친이 생기는 소원이 하나 남긴 했는데 뭘 가져오셨죠? 네? 지포시장 떡꼬치 상품권이라고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아싸, 이게 웬 떡이냐. 당장 먹으러 가야지. 여기 여친이 생기는 능력이요. 오늘부터 당장 효능이 있을 겁니다. 어? 이제 소원이 하나도 안 남았네? 암튼 봉구 소원은 내가 팔았으니 당분간은 봉구 여친으로 지내야겠다. 여러분, 저 떡꼬치 먹으러 가야 해서 이모 실시간 까요.